제주에서 군 복무를 하고 있는 해군 병사 한 명이 오늘 1차 간이 검사에서 코로나19 양성 반응이 나와서 당국이 현재 정밀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대구에 있는 집으로 휴가를 갔다가 그제 복귀했던 병사입니다. 자세한 내용 김학규 기자입니다. 제주에 있는 해군 부대의 현역 병사가 코로나19 1차 간이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즉시 병원으로 이송돼 정밀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한라병원에서 양성 판정이 나와가지고 제주대학교 병원으로 이송된 건 맞아요. 현역 군인 가운데 코로나19 양성 판정 결과가 나온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해당 병사는 지난 13일부터 18일까지 휴가를 나와 고향인 대구에 다녀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어제부터 목이 간지럽고 기침 증상이 나타나 부대에서 격리 조치가 이뤄졌습니다. 제주공항에 도착해서는 택시를 이용해서 제주공항 앞에 있는 CU 편의점을 이용한 후에 바로 부대로 복귀했다고 그럽니다. 최종 결과는 내일 새벽쯤 나올 걸로 보입니다. 현역 장병의 첫 코로나19 양성 판정에 집단 생활을 하는 군은 초비상입니다. 대구 경북 지역에선 병역 판정 검사, 즉 신검이 2주간 중단됐습니다. 잠복기를 고려해 우선 2주간 검사 중지를 결정하였고, 다른 지역에서는 발열 등 의심 증상이 없을 때에만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대구와 경북 영천 지역 군부대 장병들의 휴가도 오늘부터 제한됐습니다. 각급 부대에선 본인이나 접촉한 가족 중에 중국, 일본 등을 방문한 적이 있는 장병 300여 명이 현재 격리 조치된 상태입니다. 이런 가운데 주한미군도 대구 신천지교회와 2km 떨어진 캠프 헨리 기지 등에 대해 외부인 부대 방문을 원칙 금지하고 코로나19 위험 단계를 한 단계 올렸습니다. SBS 김학휘입니다.